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에 있는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말 농장 그리고 참외 작업장 하우스를 지어서 작업장 할 만한 그런 작은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인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안에는 두릅나무. 자, 올라가보자. 아이고. 두릅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뭐, 여러 종류의 유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곳의 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요즘 법이 강화돼서 1000제곱미터의 땅을 살려면은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본 땅을 매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인이든 현지인이든 농지원부 없으면은 본 땅은 진입 불가입니다. 농지증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중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농지증 발급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이건 상단부입니다. 자,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상단부의 폭은 한 10m 정도 되고 저 아랫단에 아래쪽의 폭은 약 1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스타트 방송했는 곳까지 길이가 약 55m 정도 됩니다. 대추나무, 이거는 대추 많이 따겠대. 저 나무, 저거는 감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유실수는 유실수인데 꾸직봉 같아. 꾸직봉. 꾸직봉 나무가 심겨져 있네요. 꾸직봉 나무. 저건 또 무슨 나무고, 감나무처럼 생긴 꾸지뽕 나무네. 저거는 이 차선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지금 흙이 좀 우리 땅보다는 조금 올라앉았어요. 나중에는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다. 지금은 이 차선 도로 높이만큼 우리 땅은 드러짓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쪽 하행선은 대구로 가는 방향이고 제 뒤쪽은 월악면 소재지 초전 가는 방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저 감나무 저주편에 있는 감나무는 튼실하게 많이 열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 자락에는 두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우리 땅에 심겨져 있는 거는 물론 우리 거겠죠. 소유가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저 앞에 민가가 예전에 한 채 있었는 것 같은 저쪽에서 두릅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소유가 불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본 땅에 심겨져 있는 건 우리끼리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용도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땅 매입 가능합니다. 참외 작업장 부지, 또 주말 농막주택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인데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 갖추지 못한 분은 이 땅 매입 못합니다. 현지인이든 도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 요 용도에 또 조건에 맞는 분은 오늘 땅을 매입하셔도
됩니다. 2차선 면에 이런 참한 땅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귀한 매물 하나 드디어 튀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 대산리에 있는 농막 주택 부지 그리고 참외 작업장 하우스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 고목나무가 굵직하니 까치가 이래 온다. 감사합니다.